인천시는 영종 국제도시에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 버스가 송도 국제도시와 남동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모드 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버스 노선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영종 국제도시에서 운행을 시작해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7월 19일부터는 송도 국제도시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도 운행을 시작합니다. 송도 국제도시에는 총 8대의 버스가 운영되며 출퇴근 시간 이후에 넉 대를 남동산단으로 이동시켜 운행할 예정입니다. 8월에는 검단 신도시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